말이 안 나오네. 저는 이제 희영이한테 되게 고마운 게 어쨌든 첫인상서부터 지금까지 이제 너무 관심 가져줘서 되게 고맙더라고요. 아니요, 어디 가서도 관심 충분히 받을 수 있지. 한결같고 그냥 그런 점에서 다 봤을 때요 그냥 되게 좋은 사람인 것 같다 되게 많이 느꼈다. 시간 빨리 간 것 같아. 그러니까 그게 또 마지막 날이네. 진짜 힘들다가 나가면은 시간이 엄청 빨리 가고 집에 있다 또 나가면 엄청 빨리 가고 그랬던 것 같아. 다 좋았지 진짜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그때 들어왔을 때는 그 진영님? 제 이상형에 제일 가까웠던 분이셨어요. 명란 오일 파스타. 필라프? 비프 앤 쉬림프. 나봐. 이렇게. 처음으로 얘기를 좀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. 차현이 표정이 이런 적이 없었는데 진짜 많이 당한 것 같은데? 그니까 되게 당황해 보인다. 진영아. 응? 아 힘들어. 나 너무 피곤해. 미안해. 나 너무 피곤해. 미안해. 너의 팔을 다 베었네. 플라팅이야? 이제 만날 생각 있어? 만나고 있잖아. 아. 또 신기한 거지. 우리 둘이 여기 앉아있는 거. 다 좋았지, 진짜. 아, 잘생겼는데 한 명만 바라봤어, 또. 아, 멋있어. 도착인가 봐요. 더 왔어? 손 잡고 내려! 갈까? 응. 갈까? 축하해요, 축하해. 축하드립니다. 된다. 어우, 너무 많이 나오는데 커플? 야 벌써 새 커플이야. 그러니까. 아이고 쑥스럽다. 너무 좋아냈어 우리 희영 씨의 저 웃음. 리서 잘 됐습니다. 연상연하 빙고 커플. 잘 됐다 잘 됐다. 저보다 어리지만 되게 배울 점도 많은 것 같고 든든한 사람 같아요. 네 항상 좀 옆에 있으면은. 이렇게 힘이 날 것 같아. 손에 땀 나요. 긴장이 너무 크죠? 많이 나. 자 시즌 6 세 번째 커플 탄생입니다. 희영 씨, 진영 씨 커플 축하드립니다. 축하합니다.
알겠다. 아, 해피엔딩. 네, 이 두 사람을 보면은 이제 운명 같은 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왠지 오래 갈 것 같지 않아요? 저는 세 번째 재혼 커플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을 해봅니다. 커플 될 것 같아요. 나도.